아저씨한테.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가 있는 날 수요일에 만나는 동동동. 여러분들 오늘 신나게 놀 준비 됐어요? 동동! 동동동! 시작! 멜로디는 굉장히 익숙한데 오히려 우리나라 음악인이 국악을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저희 공연을 본 아이들이 우리 소리에 익숙해서 우리 걸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큰 저희에겐 영광이고,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하고 가깝게 소통할 수 있고 소리를 알릴 수 있어서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재미라는 게 없어요. 진짜 가장들이 술 먹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애기 보고 있었겠죠. 안녕하세요. 내가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잠깐 이거 반대하는 건 없어요. 단지 좀 시간을 또 이제 이쪽에 바쁜데도 많이 뺏기니까 조금 서운해하는 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과거에 제가 가장 좋아했었던 것이 역시 음악이었구나라고 판단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절대 후회 없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되게 옛날 느낌 나고 아마 저희 아버지 세대가 이런 거 입었지 않았을까. 되게 기분이 색달라요. 열심히 분야 보내주고. 하나, 둘, 셋. 여고 시절 그 친구들한테 목록도 걸어드릴 수 있습니다. 연습은 많이 했어요. 거기 실점도를 하고 왔어요. 떨리지. 아무래도 긴장이 돼. 뭐 연습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구경하는 관중들한테 실망하지 않게끔 잘해야죠. 우리 끼뽕장의 첫 번째 예능마다 우리 파랑새 예술단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남자분들이 한 여덟 명 있는데 청년 연령이 77살입니다. 급하게 너무 급하게 막 빨리빨리 했어. 문화가 있는 날 지역거점 특화 프로그램 마술이 성악기 여러분들께 추억을 선물해드리고 있고요. 노래소리가 모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더 크고 더 성취감이 더 커요. 호응을 해주니까 너무 힘이 나가지고 못하던 것도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호협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 모든 일에서 국민 모두가 상호협조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